버스 한 대가 도로 위에 있던 차와 인력거, 오토바이까지 모조리 들이받으면서 돌진합니다. 행인들도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피하는데요. 버스는 세워져 있던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덮치고서야 멈추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후연 먼지 속에서도 아수라장이 된 도로를 달려가서 쓰러진 인력거를 세워봅니다. 아, 다쳤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버스는 이미 저 멀리서부터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보행자를 치고도 멈추지 않았고요. 그대로 도로 위를 덮쳐버렸던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또 다른 남성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버스에 승객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왜 저런 거예요? 이 버스 기사가 곧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구금된 상태로 조사 중인데 이 사고 당시에 간질성 발작 때문에 아이고야. 운전대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 회사는요, 간질 환자라면 지원서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버스 기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일단 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차 위에 올라간 남성이 일명 정글칼이라고 불리는 마체테를 들고는 마구 내려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한참을 씨름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경찰이 오고서야 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무서워! 이 흉기는 행동이 있기 전 영상입니다. 수상한 두 남성이 바닥에 뭔가를 뿌리더니 재빠르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이 남성, 흉기난동을 부리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이 10대 소년 두 명이 들어와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10대들을 쫓았던 겁니다. 10대 소년들은 차에 올라타서 도주를 했고요. 남성도 역시나 이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탄 차가 멈춰서자 차를 들이받으면서 난투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칼부림의 이유는 있었군요. 이유는 있었는데요. 차에서 내린 10대 소년들은 이 정글칼로 남성을 위협을 했고 남성이 그 정글칼을 뺏어 들고는 10대들을 다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남성은 어깨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요. 10대 소년 중에 하나는 손과 얼굴을 크게 다쳐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남성과 10대 소년들 모두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폭행,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있기 1시간 전 주택가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가 이 사건이랑 서로 연관된 걸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달리고 있는 차 문을 벌컥 엽니다. 그리고는 고민도 없이 차에서 대뜸 뛰어내리는데요. 설마. 여성은 당연히 바닥에 넘어졌죠. 그런데 이를 본 남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놀란 기색이 없네요. 열린 차 문을 닫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뭐야? 자,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택시에서 요금 때문에 승객과 기사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던 겁니다. 승객은 말이 안 통한다며 달리는 택시에서 냅다 뛰어내렸고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승객은 조금 다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병원 치료 중이고요. 경찰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택시기사의 영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요구한 20위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정 가격이었다고 하네요. 낙법을 배우셨나?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많은 인파가 모인 이곳에서 한 여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받아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아이를 쓰다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 조금 다르죠? 무슨 일인지 얼굴 전체가 새카맣습니다. 뭘까요? 네, 이제 막 두 살이 된 이 아이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모든 곳에 털이 자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으로 불리는 선천성 전신 다모증인데요. 얼굴은 물론 팔과 다리 온몸에 털이 아주 수북이 자란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병은 전 세계 100명 미만이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희소하고요. 또 치료 방법이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일단 아이 몸도 몸이지만 뭐 가족들, 아이의 가족을 바라본 주변의 시선이 좀 따가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아이를 안아준 그 여성 바로 말레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이 아이를 양녀로 입양해서 학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건데요. 하루아침에 말레이시아의 공주가 된 셈이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